혹시 삼종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만종이라는 말 아세요? 네, 바로 그 밀레의 만종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샤또가 바로 이 만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르도의 다른 톱 샤또들이 20세기 후반에 다 대기업에 넘어갈 때 지금도 8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영화 007에도 나온 적이 있는 생테밀리용 톱 샤또 중에 하나. 오늘의 와이너리 바로 샤또 앙젤루스입니다. 샤또 앙젤루스 이름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앙젤루스라는 말이 삼종기도라는 뜻인데 가톨릭교회나 성공회에서 하루 세 번 성당 종을 칠 때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삼종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밀레의 그림 만종이 바로 이 삼종기도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샤또 앙젤루스 주변에는 세 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딱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당에서 울리는 삼종기도 종소리를 앙젤루스에서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시작하면 가이드님이 가장 먼저 정면에 보이는 종을 소개를 해주면서 각 나라 국가를 연주해줍니다. 프랑스 국가는 뭐 당연히 있고요. 놀라운 거는 애국가도 연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와 포도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르도의 크고 유명한 샤또 대부분이 대기업에 팔리거나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거에 반해서 샤또 앙젤루스는 1782년 설립 이후에 소유주 변동 없이 8대째 쭉 내려오는 아주 보기 드문 보르도 샤또입니다. 20세기 초부터 꾸준히 포도밭을 확장하고 퀄리티를 높여온 샤또 앙젤루스는 1955년에 생테밀리용 등급 재정 때 포미의 건크이 클라스의 B를 획득합니다. 1985년에 7대 소유주인 유베르 드 부아흐가 물려받은 후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그 결과 2012년에 드디어 포미의 건크이 클래스의 A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지금은 2012년부터 8대이자 부아흐의 딸인 스테파니가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제 포도밭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총 52헥타르 중에 27헥타르가 샤또 앙젤루스 만드는 데 쓰는 포도밭이고 나머지 25헥타르는 세컨와인 밭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드와인도 있는데 따로 밭이 있지는 않고 샤또 앙젤루스 포도밭에서 어린 수령의 나무나 살짝 떨어지는 품질의 메를로 품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샤또 앙젤루스의 포도 품종은 메를로가 60%, 까베르네 프랑이 40%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생테밀리용 그랑크리 클라세 등급인 샤또 벨비에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2007년에 앙젤루스가 지분 50%를 사고 본인들 양조팀을 투입해서 와인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뿐 아니라 샤또 앙젤루스는 레스토랑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생테밀리용하고 보르도에 각각 하나씩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로비에 보면 샤또 앙젤루스의 기념비적인 두 와인병을 전시해놨는데요. 2012년 생테밀리용 최고 등급인 포미의 건크이 클래스 A 등급으로의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병입니다. 검은색 병에 금으로 글자를 새겨넣은 럭셔리한 느낌으로 제작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명한 첩보 영화인 007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샤또 앙젤루스 2007 007 에디션입니다. 총 225세트만 제작이 됐고요. 샤또 앙젤루스는 007 시리즈 중에 2006년 카지노 로얄하고 2015년 스펙터에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양조실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첫 번째 와인인 샤또 앙젤루스만 만들고 세컨 서드 와인은 10km 정도 떨어진 다른 양조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박셀별로 양조통 크기가 다 다르고요. 오크, 시멘트, 스테인리스 통을 다 쓰는데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발효할 때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동이 적은 시멘트 통을 사용하고요. 어린 메를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메를로는 미세하게 산화 효과를 주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 오크 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테인리스 통들은 모양이 뭔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투구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앙젤루스의 종 모양으로 특별 주문 제작했다고 하네요. 양조실을 다 보고 오크통이 가득 차있는 숙성실로 들어갑니다. 처음 딱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꽤 서늘합니다. 천장이 물결 모양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세 번 울리는 종의 음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샤또 앙젤루스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게 목표고 22개월 동안 100%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실을 다 보고 나면 작은 정원을 지나서 야외에 있는 포도밭을 잠깐 보여주고요. 바로 시음실로 이동합니다. 시음은 총 3가지를 시켜주는데요.
앙젤루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멘 벨뷰 2012, 그리고 세컨하인인 르 꺄이옹 당젤루스 2015, 그 다음에 샤또 앙젤루스 2011, 이렇게 세 가지를 시음하였습니다. 도멘 벨뷰 2011을 보면요, 메를로 98%의 까베르네 프랑 2%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전반적인 루비색에 잘 익은 과일향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입안에서는 가볍고 탄닌도 약한 편이라서 마시기가 아주 편한 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샤또 앙젤루스의 세컨 와인인 르 꺄이옹 당젤루스 2015는 70% 메를로, 15% 까베르네 프랑, 그리고 15%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었고요. 색깔은 좀 전에 마셨던 벨뷰하고 비슷한데 오크 터치가 꽤 강하게 올라왔고요. 가죽 커피 향 등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농축된 빨간 과일 향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중간 정도 바디감에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탄닌은 꽤 셌습니다. 10에서 15년 정도는 숙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샤또 앙젤루스 2011입니다. 전반적으로 짙은 가네색을 띄었고요. 진하고 검은 과실향을 시작으로 제비꽃 향이 강하게 올라왔고 감초, 후추와 같은 향신료, 커피, 초콜릿 향도 올라오는데 이 모든 향들이 너무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향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였습니다. 작년 여름 방문했을 때에 이어서 두 번째 2011 시음이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입안 텍스처가 너무 끝내줘서 혀에 벨벳을 두른 것처럼 부드러운데 지금껏 마셔본 와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탄닌은 중간 정도에 피니쉬가 아주 길어서 한 모금만 마셔도 그 만족감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하고 샤또 앙젤루스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도 조금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나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